진영 선수가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굉장한 팬임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아, 본의 아니게? 네. 그 팬심은 모두 거짓이었나요? 진실됐고요. 네. 지금도 진심입니다. 그 선수를 떠올리면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네. 저희가 이 김진영 선수의 아주 깊은 마음을 그 댓글을 통해 깨닫고 깜짝 선물을 골게를 졸래졸래 잡으시죠? 이런 연출이 있을지 몰랐어요. 아예 거절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와! 어쩌지? 저희가 실제로 봐버렸어. 김진영 선수의 연예인 윤대경 선수 모셨습니다. 네. 일단 추첨 당장 축하드리고요. 매일 드리면 되죠? 네네. 지금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말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문이 막히죠.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받은 되는 건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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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원하던 사인볼.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사실 이 사인공을 원래 원하는 그 팬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 팬분들 해서 이글스티비 그 분들이 좀 좋은 분 찾아주세요. 네, 저는 네. 제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대경 선수도 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두 분의 사랑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 뭐 포옹이라도 한번 하시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주시고요. 가시면 돼. 네? 저희 예? 주시고요. 가시면 돼.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